자, 그다음 끝입니다. 현직 교사들이 가장 어려움을 가족 상담이 필요한 경우인데 부모님께서 인지조차 없을 경우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얘기를 하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상담 학생만이라도 상담하는 게 나을까요? 학부모가 상담을 한사코 거부할 수 있어요. 우울이 깊으면 세상과 소통하기 싫어하죠. 그럴 때는 여기 쪽 예, 이런 경우에 예, 아이를 그때는 아이와 상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이 제가 실제로 전문 상담 선생님 서울의 상담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이 어느 초 근무 중인데요. 엄마가 담임이 요청을 해도 또 교감 선생님이 학교에 나오시라고 해도 안 나오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뭐냐?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걸 찾아봐라. 뭘 좋아하냐? 태권도를 좋아한대요. 그러면 그거를 단서로 잡아라. 그러니까 엄마가 안 되면 애를 잡아야 되는 수밖에. 그러니까 다행히 애가 태권도를 좋아한답니다. 그렇다면 애에게 태권도 시범도 보이고 영상으로도 찍어주고 요 주소 제가 보내드릴게요. 저는 우리 반에 꼴찌 아이가 있어서 태권도 시범 보여주고 쭉 태권도 이렇게 해보셔라. 그래서 아이를 지금 결국은 애들이 자존감이 낮아서 이런 문제 행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존감의 백신이 소속감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의 백신이. 그래서 태권도 영상 찍어가지고 애들한테 소개를 한번 시켜줘라. 그리고 나와서 도복 입고 어이 아이 하는 모습도 한번 보여줘 보셔라. 애가 태도가 달라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아이에게 없는 것 찾지 말고. 네. 그 다음에 학부모 상담이 우리가 좀 이제는 학생 상담을 넘어서 학부모 상담까지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여기에 제가 이번에 구리시청 학부모 아카데미 12시간 강의한 거 여기 올려놨습니다. 여기 가시면 파워포인트를 다 여기 학부모 상담 1장 여기 가시면 제가 파워포인트 강의한 거 다 올려놨습니다. 파워포인트 여기 다 파워포인트 이렇게 3주에 걸쳐서 이걸 했거든요. 요거를 제가 파워포인트를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파워포인트 올려놨으니까 다 내려받으세요. 다 내려받으셔서 선생님의 자산으로. 그래서 이제는 마을이 학교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 전체 사회가 요구하는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국가에서 의무교육으로 지정한 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학교 폭력 예방교육, 뭐 무슨 교육이 있는데, 그거 다 하면, 일주일에 수업이 한 60시간, 70시간은 돼야 된다. 의무적으로 다 해버리면. 그러니까, 버거운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여기 마을 선생님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기회 되시면 학부모 상담 119. 제가 학부모님 코칭한 거. 우울한 아이 학부모 코칭한 거. 또, 학교폭력 가해 학생 학부모 코칭한 거. 그때 톡 주고받은 거 여기 다 담았습니다. 이게 자습서. 학부모 상담 하시는 뭐 이론서가 아닙니다. 제가 했던 그 실제 기록들을 모은 거 자습서니까 시간 나시면 보시고. 그 다음에